생각한 게 있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저희 꿈꾸는 마음으로 음원이 아주 좋아서, 성적이 좋아서 저희 우주소녀 이전의 곡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명곡들이 많아요. 뭐 비밀이야라든지 너에게 닿기를이라든지 그 곡들이 다시 차트에 재진입을 역주행 가나요? 네. 네,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하니까요. 그럼요. 네. 아예 큰 꿈도 아닙니다.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.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난 마치 어둠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이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건 세상에 대한 것 같이 다 없는 네가 없는 꿈은 거둬 아무런 빛이 없는 너라는 세상 안에서 난 바라고 있어 안 되는 건 없어 너에게 나는 이만큼 또 내게 나는 이만큼 분명히 무심코 흘린 내 바람이 설레는 난 그때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그리고 진짜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요. 일단 저희 안무 같은 경우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안무를 진짜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. 어, 봤어요. 네, 그 장면이 있는데 넘어질 때 발목 모양 하나하나까지 다 찍고 모니터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꼼꼼하게 촬영을 했거든요.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집안에 지가 넘어지기 이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굉장히 스텝이 좀 필요했어요. 오. 좀 어려웠는데 많은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. 재미있게 또 신나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.